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아이엔지 중인데요. 나 드디어 76kg대 왔거든. 공개하려고 한 게 아닌데 미리 꺼내놓으시면. 치킨 먹으라고요? 아니 상식적으로 이 시간에 지금 밥을 먹었는데 치킨 시킨 사람이 어디 있겠어? 이 천안채 어딘가 있겠지? 아니 지금 먹지 말걸 이씨발. 이거 먹읍시다. 치본 스테이크 바질 페페. 이걸 왜 먹는지 알아요? 나 정말 회사 기밀인데 우리 스튜디 광고 측에서 이거 광고하실래요? 라고 물어봤는데 두 달이 지난 지금 연락이 없어. 그러니 그냥 스스로 먹겠다. 안 주니까. 그럼 유튜브 제목 소속사한테 버림받은 만화나로 해서 가자. 광고 받은 것처럼 어떻게든 먹어볼까? BBQ는 정말 남이 사주거나 공짜로 먹을 수 있을 때 가장 좋은 치킨입니다. 왜냐하면은 맛있는데 양이 진짜 개창렬이거든. 어 이런 말 하면 안 돼. 나 지금 광고 받은 척 하는 거지. 아 그럼 결제는 그냥... 어떻게 되는 건가요? BBQ에서 주문 실수로 더 상위 메뉴를 준다고 합니다. 와... 아니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거 광고하고 싶은데 메뉴 이름을 몰라요. 뭔가 무슨 세트였는데 와우! 확실히 상위호환이 됐어. 난 바질페스트 시켰는데.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BBQ 먹방을 할 거예요. 놀랍게도 BBQ가 준 광고는 아니고요. 진짜 돈 안 받았고요. 그래서 정말 솔직하게 평가를 할 거예요. BBQ 관계자분들 이거 보시면은 다음 광고는 저에게 꼭 주세요. 한번 먹어볼까요? 우선 깍두기 맛을 먼저 평가해 보겠습니다. 저는 돈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정말 솔직하게 할 거예요. 아 매우 새콤합니다. 무가 너무 하얘요. 마음에 안 들어요.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요. 그리고 너무 아삭거려요. 약간 좀 BBQ 엉망이에요. 일단 주는 젓가락 모양도 그렇게 이쁘지가 않아요. 여기서 사실 저는 100점 만점 중에 97점 정도를 깎았습니다. 저는 젓가락을 굉장히 중요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요. 자 그러면은 여기 왼쪽부터 순서대로 먹어보겠습니다. 이게 바질 페스토인가 그거 같아. 뭐가 여기 위에 올라있는 거 보니까 좀 뭐랄까 좀 당 맛이 좀 세요.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게 블랙페퍼라고 하는데 소금 원래 검정색이 섞여 있어요. 사람 보고 살색 사람 이런 거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. 존나 맛없네. 정말 치킨 이렇게 만드는 건 치킨계의 수치다. 이 블랙페퍼는 아무튼 너무 치킨 맛이에요. 치킨 조금 더 치킨 나왔으면 좋겠어요. 다음은 약간 자메이카 통다리구이 유사 그런 느낌인데 일단 맛없어요. 이거는 맵네요. 정말 맵기만 해요. 매워서 도저히 못 먹겠어요. 이건 사실 요 정도만 먹고 남기겠습니다. 이거는 아 너무 맵네요. 이거 잘못 만들었어요. 이거 너무 매워가지고 이거 못 먹겠어요. BBQ 치킨 잘 못 만드네. 아 너무 입을 헹궈. 치킨의 맛을 너무 다 잃어버리잖아. 맛있게 먹었는데 그걸 너무 씻어버리잖아. 먹었던 치킨 맛을 없애려고 이걸 먹나? 아니거든. 난 치킨을 먹으려고 온 거지 얘가 없애잖아. 이건 잘못됐어요. 다음 바질 페스토 먹게요. 딱 봐도 이거 괴식 같아요. 무슨 생긴 게. 닭다리 과자가 훨씬 나을 수 있는 수준이에요. 진짜 여기 닭다리 과자가 있고 여기 비비큐 치킨 있다. 그럼 나 이렇게 닭다리를 먹을 거라고 이렇게. 어? 비비큐는 눈길도 안 준단 말이야. 방향이라니 뭐요. 닭다리 과자 여기 비비큐 치킨 그러면 누굴 뭘 먹겠어요. 당연히 닭다리 과자를 먹어요. 뭘 나쁘진 않은데 그거랑은 별님이 만든 음식이 있으면 뭘 드실 거죠? 선을 지킵시다. 이런 건 괜찮긴 한데 아 이렇게 만들었지? 아 뼈를 못 먹게나 만들어놨어요. 이거는 너무 딱딱해서 이건 뼈를 먹을 수가 없어요. 치킨 뼈를 못 먹는다고. 이거 어떻게 먹으라는 거지? 아 또 리셋됐네. 아 진짜 마음에 안 드네. 일단 종류대로 3개를 먹어봤는데 보시다시피 제가 잘 먹는 편인데도 불구하고
이만큼이나 남겼어요 지금. 진짜 최악이에요. 아니 너무 맛없어가지고 이거 깨작깨작 먹어도 되나요? 이 미션이니까 먹는 건데. 아 깨작깨작 먹어도 되나요? 솔직히 말해서 드링크 양념치킨 vs 일반 후라이드 갓 튀긴 후라이드 치킨 어떤 게 더 바삭 소리가 납니까? 후라이드거든. 드링크 양념치킨은 바삭 소리가 안 나요. 구려 벌써. 근데 양념치킨에선 원래 바삭 소리가 안 나지 않아? 딱 펴! 하나하나 그렇게 따지고 들면 피곤한 거야. 아 배부른데도 이 맛없는 치킨을 또 먹어야 된다는 게 참. 죽으면은 자 해봐. 저 소리를 비교해봐. 죽으면은 바삭바삭한 소리가 들리니까 이게 하나도 안 바삭해요. 구체적으로 어떤 맛이냐고요? 이 부분 편집해주세요. 편집점이에요. 이게 존나 맛있어. 이거는 자메이카 맛이야 그냥. 진짜 자메이카야. 존나 맛있어. 이게 밸런스가 잘 맞아. 이게 약간 느끼할 수 있는 거 얘가 밸런스를 맞춰주거든. 센터가 구성이 좋아. 그리고 얘가 존나 신기한 맛이야. 약간 꾸덕꾸덕한데 먹는데 약간 느끼한데 느끼하지 않는 담백한 맛? 짭짤하면서 이게 맛있어. 아이 존나 맛없어 진짜. 아니 그리고 닭이 살 하면 좀 퍽퍽한 맛이 있어야 되는데 좀 많이 좀 면해. 이거 어떻게 먹으라고. 이게 뭐 젤리 푸딩이야? 응? 야 잘 봐봐. 하루 동안 굶은 사람이 지나가다가 봐. 배고프잖아. 근데 이걸 봤어. 먹는다에 1억 원 걸래? 안 먹는다에 1억 원 걸래? 대부분 안 먹는다 이러고 걸 거예요. 진짜로. 아무도 안 먹어요, 이거. 이거 봐.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. 에휴. 너무 끔찍해, 이거. 야, 뭐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게 내 유일한 나기가 재미인데, 이러면 음식물 쓰레기 버릴 것도 없어지거든? 한 사람의 취미와 재미까지 다 뺏어버리는 악덕 기업이에요. 용납이 안 돼, 용납이 안 돼.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 BBQ 치킨 먹방을 좀 해봤는데 보시다시피 많이 남겼어요. 전 진짜 맛있는 만큼만 먹었어요. 너무 실망스러웠고 BBQ 제 광고가 억울하시면은 연락주세요. 제가 제대로 싸워드리겠습니다. 전 이런 악덕 기업 싸워서 제가 이겨내겠습니다. 저 32만 구독자 유튜버 와다답니다. 바나나톤 이게 이것부터 그릴 거야. 개빡친. 나네 나네요 나네 나노요 아따까 스키떼 스키 스키떼